박수로 하나 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1 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나 바울은, 바울은 이 복음의 복음이 복음이 일꾼이 되었노라, 되었노라. 아,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당신은 세계사회의 선교사입니다영원의 네. 응답으로 그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부 예배 찬양대 너무로온찬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非常感我唱了恩典的美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먼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我看到每次一起去美的候通美打了我的心 주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因為抓住我所以我能平安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갈수 있는 겁니다. 에주인오면매매도당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주님이 나와 도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참된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걸음들이 되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우선 적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首先最重要的就是要入福音面 가장 시급한 것이 주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的也是我各位要入福音中 그리고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而且我要常常就是我在福音中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데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땅에 진우리 복음으로 모든 문, 눈이 보는 눈이 열려질 때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时候任何件就不 <놀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돈의 어떤 물질 이런 부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돈 없다면은 결국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如果有的我就信心 건강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건강치 못하다면은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那如果不健康的又 여러분 가진 지식 때문에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지식이 없다면은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没有知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복음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복음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왜 그런 복음이어야 하는가? 今天早上翻的題目就是何必要是音呢何必要是音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今天的的信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고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 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우리가 로마 속국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보면 하나 부시자 정왜 로마 풋수 로마 피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느냐. 때 노마 피포에서 우리도 역시 셔출어 저 불음마. 유대 그 박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유돌아나 포하이다도 우리 역시 루긴 유지 셔출어 불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什么样的 그래서 골레소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당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이 복음의 타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세서입니다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서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什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인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 문제就是 왜 영적인 문제겁니까? 창세기 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말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손에 인생들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결과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소리> 분명한 것은 이 영직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세상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직 문제입니다 지식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인격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에게 는 영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찾아오는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即 많은 지식들이 있으면 살아가는 삶에서 유익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 21세기, 앞으로 우주 시대가 열려지게 돼 있어. 将来会打 그리고 엄청난 의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운명과 저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메시지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될 것이다 힘을 내라 좋, 좋죠

기쁨을 주는 충족의 메시지를 원하고 계십니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해하고 뭔가 알아주고 그런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위로되는 메시지 좋습니다. 뭔가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좋습니다. 아,你做就可以能够成功. 그래서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让你们觉得有什么丰富的人生道路也不错.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이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좋습니다.失去力量的我们好像听起来是有希望的啊，这听起来也不错. 기 없는 이러한 시대에 뭔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좋습니다在失去快乐开心的这个时代然后我们听到有喜乐的信息啊也不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 땅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안다 면은 정말로 크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面如果不抱福音的家的不可能解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지지 않고서는 우리 후대에 오는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抱福音的代某一的些咒有法解 참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면서 운명에 빠진 안정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답을 주게 것이라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은以금은 <놀람>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은 내게 네 주노니 말했어今니곧 <놀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했어奉走3장 <놀람> 4절에 보면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했어。 그 나면서 운명에 빠진 안전병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게 된 답을 주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였습니다부모들은 <목소리>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모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인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회복 하자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不是福音就行的话那么之前基督没有必要来到这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基督没有必要丢上天上的荣耀来到这个卑贱的世界 만약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굳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면 교회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종교에서 훌륭한 말, 위로되는 말. 여러분 마음에 충족을 시켜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교 면이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소망을 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소리도> 여러분정말로이리가면리스도복음이아니라면은이 교회 사실 상관에 위안을 주는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어 죄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 요구해요.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근데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한 과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필요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배경과 능력으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재앙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가 되어질 때,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붙잡게 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절대 가치가 회복되게 되 있습니다. 도기도时候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꼭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와 그 능력들을 알려주기를 원했어. 바다 이게 이 놓쳐,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골로수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그럼 <목소리>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능력과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했으니。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것입니다谁여러분 어떤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什么样的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훌륭한 교훈을 하는 그런 어떤 승각자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앞서서 뭔가 가르쳐주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뭔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유익한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就像某个宗人认耶稣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오늘 본문의 1 6절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样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성각자 종교 지도자의 예수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어 종교 지도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셨고요. 时候也一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그 하셨단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장의서도 우리가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하은 그냥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성상의도자과 훌륭한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장규 역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가지 신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说的就是基督拥有天上一切的权柄 오늘 본문의 1 6 절도 그말씀입니다今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은 듣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你 너희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你们说你们信依靠耶稣 정말로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 비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시간표가 됨에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늘의 건세와 땅에 근세를 가시신분이십니다 이미 창세 3장 15절에 비밀스럽게 선포한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할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실 근세가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적 사망에 빠진 인간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사실에 빠지, 사망에 빠져서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망하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中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사망과 운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사는 길은 오직 방주뿐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방주만이 살 길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왜 복음을 놓치지 말라 하느냐? 로스2장2절을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역사있기 주여 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실 때 바로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말씀에 답을 주셨고요. 노아 시대 방주 만들라면서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니 노야 시라에 가서 10000000000여 점을 10000000000을 1 0 0 0 0 0 0 0 0을 말씀하셨어 0 0 0 0 0을 1000000000을 1000000000을 1 0 0을1 0 0 0 0 0 0을1 0 0 0을1 0 0을 10000000000을 1 0 0 0 0을 10000000000을 1 0 0을말씀하0 0 0 0을을을을 베드로가 그 비밀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어니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땅에 살아는 인생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신 것이 바로 반스같이 만들겠다 음배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에요

要告诉大家就是进入教会里面各样的思想他们不是对的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타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여러분 사단도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사단이 여백에 원는 것은 단한가지입니다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여백 에 왔죠. 사단왜 여백에 있는 외부, 물질을 다쳐버렸어요 자식들도 다쳐버렸어요 아, 건강도 다쳐버렸어요 인간관계도 망가지게 만들었어요关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었어撒旦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게끔 했습니다想要 근데 성경에 보면 요번 그 원망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어. <목소리> 但是看圣经里面约伯并没有陷入埋怨与不信기 위보 1장 21절 보면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 원망치 않았다라고 했어. 요보기 1장 2 1의이기 1장 21절에 보면 오히려 주신이도 치하신이도 하나님신 것을 말하고 있어. 요 1장 2의 태어나게 하니도 죽게 하니도 결국 하나님 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낸 여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리 언젠가는 괜찮게지 힘을 내고 참자 그게 아니었어. 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딩 그래서 썩어질 육체 밖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요번 가졌습니다. 요기 16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 9 2 6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之外耀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某一方面来说，狱中说话的话，让人觉得很可笑。남들이 보기에 비웃을 이야기들 아닙니까?对别人而言的话是耻笑的对象。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고 위로할 수있습니까在牢房的怎么可以在牢外的人给他们说信息给他们安慰呀근데 사람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에는 꼭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솔라에서도 <목> 바울의 마음속에 불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즉시在老預當中 <목>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라는. 지도就그 그 <목>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 그교회이장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았다 말이죠. 주知道的是什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는 것이 사실을 바울은 콜레스 교회에 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 바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 퍼진 이상한 철학 사상 그게 아니다라는 거. 你在教面展的些的哲思想都是的 뭔가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이的 뭔가 금욕주의가 가득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상는 도회는 그리도만 된다라는 거. 교회도 충분하다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것이 사실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했어요. 因为十字架流的血成就了和平。 바울은 처음에는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받은 것으로 알았어. 요 바울은 처음에는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받은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니 당시에 사형 형태들 가운데 가장 악한 형들이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인데 저주받은 징표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의이십자가사람이십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서그리도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그 말을 바울은 목점댔어요바전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도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바 그리고 이 바울은 살인 면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중에 다메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에에그이 당신 누구십니까? 이야기했습니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에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저에 <목소리>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받는 징벌로 알았지만은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 알았어. 保罗以为十字架是受诅咒的人受的惩罚，但是发现十字架是让他救活的。所以保罗如此告白：“자자我要夸耀十字架。”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라말씀습니다자가멸망자들이게 하나님의 능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원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셨단 말씀입니다. 그리스와의 십자가 지고 심으로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함목하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셨다. 리리리 그의 사랑의 아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 리이 여기 허감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전해서 말씀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리리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로 옮기셨다. 우아리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속이 어떤 소속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就像约呃约翰一书三章八节的话也说，神的儿子显出来，就是为了除魔鬼的作为。这是福音的能力。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그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是神 보자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했어요我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步이 배경들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 g 흑암의 a k 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s e We are g o i n 니다 o make a 서 a s e 얻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赦免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재산 받는 그 정도가 아니 그 뒤에는 더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뿐인시서 오늘의 최대의 설명에 뒤에 항요 중요한 화유. 이시비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산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이为게하셨다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였다 말했습니다여러분거룩합니까이얼마나 많은 틀린 생각들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거짓말도잘하잖아요우리 행위가 완전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도의 십자가로 말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리 하나님의 가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의자가하나자는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들을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허 없는 자예요. 자에我和各位是没有瑕疵的人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허 없는 자는 자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도님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허문 자로 쓰다면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허문는 자로 우리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지난 수요일 날김사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배때들이 목회 칸다오 저런 여러분 의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상한 불평하는 소리들이 들립니까? 성의왜그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까뭘들왜 그런 것을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그 배경이 되어서 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허무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여러분 주위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허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로 축원합니다. 음그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음우리인가왜 복음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왜하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인이어가우리음을어가음에하고우리에굳게 서서 너인들은바복음의 소망에 누들리지아우리면거복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습니까 믿음에그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걸 알고 믿음에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신의 도상은什么意思呢?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삶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就우让我们的들이출애굽했습니다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거한 적이 없었어요문제가올 없었어요.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그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었어요 풍족한 것이었어요.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 없기를 고난 없이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홍해가 떵떵 가로놓여있어요 하지만 쫑 광야의 루는 홍해가 요단강이 가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떠면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 을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 되어서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빨리 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모세를 원망하고 빨리 애굽아가자 했습니다. 그가 뭐라 했습니는 가만히 있으라. 요한 2:19. 요한 2:19. 요한 2:19. 한 2:19. 요한 2:19. 요한 한 2:19. 요한 2

종교를 배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근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사람으로 교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요. 그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과제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다 다른 것떤 그 것에도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틀어 삼아서 그 속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읽을 것인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너이들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역사하나님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모이做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눈이 열려지는 것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이做的事情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看到人看到神人要做的事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今天本文就告我的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기도의 행복을 놓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告我不要失告的幸福 구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있다 祷告就是你在一切的智慧悟性上心知道神的旨意십절에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시后面的部分的知道神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神的旨意知道神什意思呢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神的旨意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있어当多的知道神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知道福的中 그래서 그게 먼저. 777 기도 속에 가면 돼요. 거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 고요 하나님을 알게 있어. 그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래 우리가 붙잡은 응답입니다. 就대와유와237 성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神通过我们教会的旨意就是后代一至二三期그 사실 붙잡고 기도 속에 들므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누로록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教 복음 복음은 충분하다는 거. 복 철학 같은 거 필요없다라는 거.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거. 이상한 신비운동 필요없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짐으로 새로운 그럼 걸음 그런마다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모추니다의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가치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붙잡은 자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